나는 게으르고 아침잠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 화물을 실어 놓은 채 퇴근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찍 일어났다. 여름은 싫다. 이른 시간부터 해가 중천이라 일찍 일어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겨울이 좋다는 건 아니다. 난 추운 게 싫다. 내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 많은 기사님들이 나에게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말을 했던 모두가 그만두고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겠지. 출근용 모자를 벗고 운전용 모자로 갈아쓴다. 얼굴을 가릴 수 있어 영상을 찍을 때 부끄럽지 않으며 자외선까지 차단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덜 늙을 수가 있다. 선글라스까지 착용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운행을 시작한다. 남자 새끼가 준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 꼰대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두 배는 빨리 늙게 된다. 1988원. 야, 기름값이 내렸네. 엄청 싸졌네. 반가운 소식이다. 경유값이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일단 기분이 좋다. 사장님께서 직접 커피를 타주신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번 주유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지출을 하기에 주유소에선 귀빈이다. 사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귀빈의 기분을 내고 싶어 억지로라도 마시기로 한다. 오랜만에 50만 원대에서 끝이 났다. 평소보단 적게 주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름값이 내려갔다는 게 체감이 된다. 행복하다. 오늘은 시작부터 돈을 번 기분이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본격 운행이 시작된다.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등을 거쳐 부산 신안까지 달려가도록 한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 신안 부근의 수출입 창고이다. 이동 거리는 150km, 소요 시간은 1시간 40분가량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나 돌발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 한다. 보통의 기사님들은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움직이지만 나는 하룻밤 정도 미리 움직인다.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차에서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오늘처럼 아침에 출발하는 경우는 이동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나 반드시 집에서 자야 하는 이유가 있다거나 왠지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싶다거나 1년에 10번 정도 이런 날이 있다. 본선에 합류할 땐 무조건 풀악셀이다.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합류하면 본선에 주행 중인 차들에게 굉장한 민폐이다. 민폐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며 최악의 상황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물론 그런 민폐를 끼치는 당사자는 자기가 민폐인 줄 모른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당신이 고속도로를 1시간 이상 주행했는데 민폐 끼치는 차량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게 맘먹기 달렸어. 기분이 좋아. 오늘 같은 날 햇살 가득. 하지마 이 개새끼야!
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기분이 상쾌하다. 부지런한 사람의 삶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게다가 현재 싣고 가는 화물의 무게도 가볍기에 차까지 경쾌하게 달려간다. 가파른 오르막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보통의 출근 행렬과는 반대 차로를 달리고 있어서 정체가 거의 없다. 이대로 큰 무리 없이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길 바란다. 날씨도 화창하고 정체도 없고 차도 경쾌하게 달려간다. 이런 시간만 계속된다면 화물 운수업도 꽤 재밌는 일일 것 같다. 언제나 여행 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경북 청도를 지나 경남 밀양에 들어서니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가 끼었을 땐 가시거리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도 동시에 줄여줘야 한다. 특히 우리같이 덩치가 크고 무거운 차량일수록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명심하도록 하자.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히 달려와서 진해 톨게이트를 통과한다. 이제 곧 부산 신항이다. 출입 창고들은 차량들이 많이 몰리기에 기둘기가 될 각오를 하고 왔지만 웬일로 대기 차량이 없다. 내가 1등이다. 시작부터 잘 풀리는 게 매우 산뜻하긴 하지만 이런 날엔 마치 소설 운수 좋은 날처럼 꼭 뭔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다. 입출고 사무실에서 입고 접수를 한다. 내가 어디서 어떤 화물을 싣고 왔으니 확인하고 하차를 해달라는 요청이다. 대기 차량이 없었던 것처럼 사무실도 한가해서 직원들이 날카롭지 않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참 다행이긴 하다. 접수를 마치고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한 뒤 하차 작업을 시작한다. 조금의 대기도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지니 너무 기분이 좋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역시도 시간이 곧 돈이다. 타이어가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기 시간만 길어진다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또 그걸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진다. 기둘기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이로써 어제의 일이 끝이 났다. 이 화물은 어제 상차했던 품목이니 어제의 일이라고 계산한다. 이제부터 비로소 오늘의 일이 시작된다. 우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차를 세워두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나는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트럭커이기 때문이다. 보통 트럭커라고 하면 운전하는 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운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는 운전보다 이렇게 일을 찾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더욱 힘이 든다. 일거리를 빨리 찾아서 금방 이동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을 넘어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중해야 한다. 1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경쟁률이 엄청나기에 잠시라도 한눈 팔면 내가 실을 화물은 없어진다. 경북 구미가 당기는 일이 나타났다. 하지만 운임이 조금 아쉽다. 스토커처럼 얘만 주시하고 있다가 2만원만 더 오르면 바로 낚아채야겠다. 구질구질해 보이겠지만 나는 2만원의 목숨을 건다. 2만원의 목숨 걸다가 일을 놓쳤다. 2만원을 양보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채워갔다.
왠지 서러운 마음에 그냥저냥 했던 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건 내일 하차하는 일이다. 즉 오늘의 첫 화물이자 마지막 화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동생도 함께 가기로 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부산 신항 부근의 수출입 창고로 왔다. 이번에는 수입된 화물을 싣는다. 배가 싣고 온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 옮겨 실은 뒤 수출입 창고로 온다. 수출입 창고에선 품목을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마친 뒤 다시 화물차에 실어서 수입한 업체로 보내게 된다. 이 마지막 과정을 내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창고를 거치지 않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수입한 업체로 가는 경우도 많으나 그건 트레일러들이 하는 일이라서 나는 잘 모른다. 입출고 사무실에서 출고 접수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왕따라 가라 그랬는데. 아니 이거 면허가 안 됐고요.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네. 지금은 아예 이 물건 손댈 수 없어요. 오후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역시 모든 게 순조로운 날은 없다. 아 근데 일이 없다. 아 씨.